고맙고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어서 원인을 밝히는데 이번엔 미래에 대한 원인을 밝힙니다. 흔히 우리말로 뭐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I would be happy to meet her again.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I will be가 아니라 I would be죠. 그럼 뭡니까?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아마. 자, will be는 거의 확실한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지만 would be는 아마 그렇게 되면 좀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겠죠. 왜? 왜 행복해질 건데? 바로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말이야 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앞으로 뭐뭐하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To tell a lie again, I will never forgive you.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한번. 나는 너를 will never forgive you.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란 의지가 확 담겨있죠. 앞으로 말이야, 뭐 한다면? 다시 한번 거짓말을 말한다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아, 지금처럼 어떤 미래에 대한 조건의 내용으로 지금처럼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항상 원인만 밝혀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좀 드물지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양보의 의미. 흔히 영어 공부할 때 나오는 양보라고 하는 게 먼저 가세요 이런 양보가 아니라 우리말로 역접의 의미가 있는 거죠.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포함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양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To do my best, I could not pass the exam.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사의 부사를 원인을 밝히는 거라고 본다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좀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언어적 융통성에 입각해서 내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해서 비록 뭐뭐지만 이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바로 양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She couldn't find him to do her best. 오케이, 그녀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녀의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패턴이겠죠. 보통 이런 패턴일 때 바로 양보의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뭐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결과의 의미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이 결과라고 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쓰임이 자주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어떤 패턴인가 하면 지금처럼 awake 자고 딱 깼다라든가 live 산다라든가 grow up grow 성장해서 자란다 라는 의미 뒤에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깨어나 보니 이렇게 돼 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돼 있다. 자라 보니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말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흔히 결과라고 말합니다. 뭐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동사들이 있죠. 그런 것 뒤에 바로 부정사가 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I awoke early to find my watch missing. 간단합니다.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알아냈죠. 내 시계가 missing. 없어졌다는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사셨어요. 그래서 90살까지 되셨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His daughter grew to be a doctor. 오케이. 그의 딸은 자랐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의사가 되었어요.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이런 동사들인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좀 고정된 패턴을 쓰이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서 한번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only to 하고 never to 그 다음에 so, 띄고 s입니다. 자,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eft early, only to miss the first train. 나는 일찍 떠났어요. 하지만 오직 내가 발견한 거라곤 오직 내가 처한 거라곤 바로 첫 번째 기차, 그 첫 기차를 놓친 것뿐이었죠.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는데 only to fail, 오직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보통 부정적인 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나는 일찍 떠났지만 오직 나한테 온 건 기차 놓친 것밖에 없었어.
이런 식의 마찬가지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went to America in 2000, never to return. 자,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는 2000년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만 결코 돌아오지 못했네요. 라고 할 때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란 의미로 never to, 마찬가지 결과적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 studied so hard as to pass the exam. 자, 이때 so as to라고 하는 걸요. 지금처럼 가운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연결해서 붙인다면 so as to가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in order to, so as to,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이 됩니다. 달라지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나는 공부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결과적 용법입니다. 이런 패턴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So as to가 연결되면 이렇게 되겠죠. I studied hard so as to pass the exam.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so as to가 끊기면 이렇게 as to 앞에서 끊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거지만 이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끊어야겠죠. 이렇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따라서 첫 번째 건 통과했다는 결과를 말하지만 이거는 통과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만 말하기 때문에 아직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so as to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 지금처럼 in order to pass in order to 관계없겠고 또는 이걸 보통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to만 붙여서 to pass the exam.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바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동사들 또는 이런 패턴들일 때는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했다? 그런데 그 결과 뭐뭐가 됐다는 얘기죠. 일찍 떠났는데 그 결과 오직 기차 못 신 것밖에 없었어. 그렇죠? 일찍 2000년대 떠났는데 그 결과 다시 못 돌아왔지. 뭐 등등.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결과 시험에 통과했어. 좋은 예문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까지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입니다. 바로 일곱 번째 정도라고 하는데 흔히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 하기에는 이란 의미의 바로 to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요거 좀 중요한 개념이 폭폭 담겼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to 용법과 in of to 용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왜 그런 게 용법화되었는가? 바로 다음 강의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